최강의 그래플러들이 팀을 이루어 맞붙는다면 그 재미야말로 놓칠 수 없는 거겠죠. 프라이드의 전설 사쿠라바가 만든 경기 퀸텟이 바로 그러한 이벤트입니다. 퀸텟은 음악에서 오중주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5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루어 다른 팀과 경쟁하게 됩니다. 굵직한 룰만 설명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각 팀의 5명은 순서에 맞게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대결의 승자는 매트에 남아 다음 상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적의 치트키와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나머지는 싸울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승부라면 둘 다 퇴장을 하고 마지막 선수마저 패배한 팀이 최종 패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어릴 적 아케이드 게임과 비슷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즈란 게임이 있었는데 정말 그 게임이 이랬습니다. 체중은 레귤러 디비전 기준으로 합계 430kg으로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를 잘 써서 인원을 꾸려보라는 의도겠죠. 당연하게도 타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인 건 희록도 반칙이라는 것이죠. 최근 노기씨는 생각해본다면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번 대회 전에 룰이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역대 퀸텟은 여러모로 재밌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2018년에 열린 퀸텟 3에서는 고든 라이언이 출전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이때 그가 속한 팀 이름이 알파메일이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서 재밌더라고요. 2019년 퀸텟 파이트 나이트 4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팀을 꾸려 나갔지만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팀을 이루어 경기를 뛰면 그 긴장감과 보는 재미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아쉬웠는데요. 다가오는 9월에 우리를 다시 찾아온다 하여 바로 소식을 모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나게 될 팀은 4개의 팀인데요. 각각 살펴보시죠. 우선 만나볼 팀은 팀 폴라리스입니다. 유럽에 적을 둔 선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모습만으로도 강력한 오행과 작년 ADCC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오플라나간이 눈에 띕니다. 이 대회의 사실상 주인공인 사쿠라바 팀에선 의외의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힙한 팀 B팀에 최근 합류한 하이삼 리다이죠. 그 역시 작년 ADCC에서 사이보그를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잡아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예전 카르페디엠에서 훈련한 까닭에 예전부터 퀸텟에 자주 나오곤 했습니다. 당연히 사쿠라바 본인도 자신의 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러한 이벤트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팀이 있죠. 바로 텐스 플래닛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말티네즈 형제가 큰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들이야 뛰어난 테크니션으로 알려져 있어 보는 재미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남은 한 팀은 존 나나의 유웨이브입니다. 이자크 미셸과 지안카를로 보도니가 활약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예전 퀸텟 경기를 보면서 어떠한 재미가 있을지 엿보도록 할까요? 위에서 살짝 언급했던 고든 라이언이 알파메일 팀으로 등장했던 2018년 퀸텟 3입니다. 앞선 두 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끝나고 드디어 고든 차례가 왔습니다. 첫 상대는 조시 바넷이죠. 우리에게도 여러 격투단체에서 활약한 모습으로 익숙하죠. 두 수염쟁이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고든 라이언 특유의 젖은 땀내 나는 래시가드 코에 비비기가 시전되었습니다. 이를 겨우 벗어나는 조시지만 삼각으로 끝을 내버리는 고든 라이언입니다. 이제 두 명 남았죠. 두 번째 상대는 마르코스 소우자입니다. 스탠딩 싸움이 계속 이어지다 고든에 의해 그라운드로 가게 된 소우자. 하프로 리커버리 시도하지만 결국 그도 고든 라이언의 땀내나는 래시가드 공격에 희생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지루했는지 경고를 주는 심판 다시 스탠딩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경기는 백을 잡아낸 고든 라이언의 RNC로 끝을 맺습니다. 시합 후 국룰이죠. 고든 라이언도 팔을 풀어줍니다. 고든도 사람입니다. 그 이후 이어진 사토시와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경기는 고든 라이언의 팀 알파메일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충분히 슈퍼 히어로가 등장할 수 있는 경기 운영이죠. 여러모로 극적인 연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하니 이번 이벤트를 관람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참고로 이번 대회 관람료는 VVIP석 5만엔, VIP석 3만엔, S석 18,000엔, A석 8,000엔, 자유석 5,000엔입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세죠. 그래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는 티켓이 필요 없다는 점이죠. 돈이 조금 모자라신 분들은 유치원생인 척